니네 누군지 알아? 어? 까지라 인마! 내 물건이다 이씨 어디 갔어 이거? 아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사부작 되지 마라! 머리 아파 죽어! 아우씨 어제 너무 달린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진짜 깡패들이랑 다 상처가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막 눈 이렇게 칼 상 칼방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다들 열이 오르신 것 같은데. 네, 독스프 할 거예요. 아, 오케이, 독스프 한대요. 좋아요. 자, 독이든 스프라는 독이든 스프라고 가장 유명한 시나리오인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라이터 이름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TRPG 캐릭터 그대로 시작합니다. 탐사자들은 어느 날 밤 깨어나 보니 또 네, 또 깨어나요. 항상 시작은 비슷비슷합니다. 깨어나 보니 정육면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정육면체 방. 아이고. 중앙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새빨간 스프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새빨간다. 네. 과연 여러분들은 무사히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새끼 잘 만났다. 왜 나한테 돈 안 줬어? 아, 연락처도 안 주고 갔는데 갑자기 내 호박 나이트 찾아오라 했니 안 했니? 아 제가 한 대 때릴 거야. 사위 화빠가 지금. 먼저 또 내 인생에 나타났어! 장기! 얼마나 힘들었어! 나 얘는 다 때릴 거야, 슬미야. 저번에 부채값을 못 때리나요? 받았는데. 어. 자, 그러면은 나 난동 피울 거야. 자, 그러면은 폭력을 쓰겠죠? 네. 자, 폭력을 쓰면 여러분들은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난 민첩성으로 회피. 네, 민첩을 쓰시거나 회피를 쓰거나 둘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서 씨가 먼저 때린다. 폭력을 한번 네. 판정해 봅시다. 뭐 실패할 수도 있다. 네, 그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75야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보통 와 70. 보통 성. 보통 성. 아니 아직 회피. 자, 자,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회피하시나요? 회피요. 자, 회피. 민첩을 쓰셔도 되고요. 회피를 쓰셔도 됩니다. 거지. 나 민첩이 몇이야? 60. 회피는 어디 있어요? 회피는 민첩의 절반이거든요. 30이에요. 어, 민첩을 쓰실래요? 좋아요. 민첩 한번 써봅시다. 성공. 성공. 어려운 성공이야. 성공. 난 피했다. 피했어요. 자, 난 피했다. 나도 민첩. 안 피하면은 맞아서 체력 깎아요. 나도 민첩으로 회피. 아니 왜 난리 피우고 지랄했다. 제가 또코시 붙어요. 민첩 50 누를게요. 예. 갑니다. 오! 깨끗하다, 어제 맞는 게 없는데요, 형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저거 가야 돼. 아, 오! 너도 피해! 성공했어! 그럼 피했어요. 민철이! 다음에 이제 초희 씨만 남았어요. 실패! 야, 아야, 자, 가야, 일로 와. 왜? 너가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뻗으면 우리나 다 피하자, 내가. 여기 와, 맞아. 자, 하나, 둘, 셋. 슈! 빠! 넌 맞았어. 아, 피한 것도 없어. 아, 근데 굉장히 슬픈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자, 가야돈의 시트를 보면은 네. 피해 보너스가 1-6이 있어요. 네. 아, 다이스 맞는구나. 아니, 이제 맞는구나. 다이스 굴려다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자, 아. 다이스를 굴릴 건데요. 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만약에 6 쓰면은 내장이 파열되나요? 자, 일단 굴려봅시다. 어떻게 될지. 잠깐만. 비무장 어떻게 하나요? 아니 비무장 근접 쪽 진짜 네, 하나요? 비무장 그려봅시다. 폭력을 썼으니까요. 3. 아, 3. 와, 여기, 여기 실패값 무시하고요. 피해 3. 네. 주서일을 아, 확인해 볼게요. 내장 터지나요? 어 다행히 1-3, 1-6 다 들어갔어요. 기본치고요. 1-6이 네. 추가 보너스예요. 네. 기본치는 네가 떴고요. 1-6 줬는데 1 떴어요 언니가. 아. 자 그래서 체력이 3이 깎이셨어요. 3마가 안 죽인 걸 뭐야? 다행으로 알아. 이 아저씨 뭐야 이거?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때리면 돼요 사람을. 그래서 약하게 때렸잖아요. 이 아저씨야 뭐야가 아니라 지금 뼈 부서진 거 아니야? 진짜. 아유, 다쳤을 때는 바로 이 약을 바르면 이제 멍이 싹 사라진다고. 아 조용히 해봐 아저씨 좀 하고 죽겠는데 지금.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3만 깎인 거면 괜찮지 않아? 근데 깎았어요? 네 피샷 11에서 8로 체력이 줄었어요. 아 죽나요 저게 다 다르면요? 다 다르면 죽어요. 다 다르면 죽고요. 그렇게 심하게 안 때렸다. 자, 8이니까 코피가 났을 것 같네요, 소희 씨에게. 진정하고. 야! 우리가 왜 또 여기 모였는지 생각해야죠. 코피가 나고 아마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 화가 난다. 여기에 아마 멍이 들었을 거야. 아저씨! 호박 아저씨! 호박 아저씨? 정신 좀 차려요, 정신!
그때 우리 하루 통으로 날리고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너가 날 진정시켜줘. 오빠! 오빠! 저 설득 좀 하겠습니다. 설득! 설득을 합시다. 난 지금 자, 큰 형님한테 쫓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 야! 설득! 실패했어! 야! 자, 그의 설득은 저, 저, 갑석씨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 사격 못해요, 사격. 어? 사격? 해보실래요? 안 돼! 이번치래요. 아, 매혹, 매혹 해보겠습니다. 아, 매혹 해보실래요? 자, 네. 매혹 해봅시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 성공했어! 성공. 그의 미모로. 미모로. 오빠! 정신 좀 차려봐요. 이 향기는 혹시 나은이? 오빠! 우리 여기 나갈 생각 하자고 했잖아요! 나은아! 정신 차려요, 알겠죠? 알겠어, 나은아! 갑자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크툴루지. 아, 네. 역시 이게 크툴루지. 그러니까 두 종류랑 비슷한. 다들 크툴루지 역시. 진정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나 대해서나 말해봐. 이게 뭔데 테이블 한 건데. 한 마시보자. 기다려봐 오빠 이게 뭔지 알고 말이야. 자 일단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정육면 체 기묘한 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지 마인겨. 자,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입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실험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며 지갑이나 핸드폰은 물론이고 액세서리까지 모두 다 사라져 있습니다. 내 파우치. 아, 내 물건 나 어디 갔어 이거? 자, 양장수 물건 다 없어요 이제. 물건 못 팔아요. 물건도 없어. 자, 대신 입고 있는 것은 백색의 오래된 환자옷 같은 넝마가 되기 직전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을 둘러보실 수도 있고 없어야지. 나아가실 수도 없어야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배고픈데 이건 먹으면 안 됩니까? 아이, 내가 볼 땐 이거 옛날에 건강주스라고 속에 팔던 비스 스프랑 색깔이 비슷해 이게. 아, 속에 팔았어? 아니 내가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 유리업계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아. 유리업계에서 나 정도면 아주 착한 사람이지. 아씨 안 그랬다는 거죠? 아유 난 손도 안 댔지 그런 거는 이제. 난 배가 고파요. 그래도 이게 뭔지 알고 먹어요. 마음대로 해. 난 돈도 없는데. 그럼 뭐 볼래야? 아우 의지가 상실됐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죠?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스프에 대한 관찰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수씨 먹고 싶은 관찰 한번 땡기세요. 관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스프에 대해서 그지 같은데. 그래서 웃긴 거지. 어. 그치 그래서 웃긴 거죠. 관찰력 한번 해본다. 자 관찰력 25 기본치예요. 기본치 관찰. 기본치 관찰이에요. 네. 실패했어. 그냥 자, 스프 아이고. 네 그냥 스프예요. 응 그냥 네. 스프 아이고. 보시기에는 그냥. 스프예요. 아, 내가 한번 볼게. 어? 보시나요? 네. 네. 아, 이거 건강 스프라며. 아유, 확인을 해 보는 거 있으니까. 조럭키. 여기 있다. 조럭키. 자, 가 봅시다. 어, 높다 관찰. 오! 짠. 실패. 아.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알려 드릴 거가 있습니다. 100이 뜨면요. 펌블이라고 해 가지고 대실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원샷을 하나요? 아니요. 페널티를 받아요. 바로. 체력이 깎인다던가 아. 혹은 이상치를 잃는다던가 기사 등등에. 근데 페널티 얘가 받는 거지? 네 그렇죠. 아, 그 말도 아니지. 잠깐 관찰해봤습니다. 저도 관찰해 볼게요. 좋아요 관찰해 봅시다. 관찰력 높지 않나?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88 이거 그냥 스프 같은데. 자 한번 맞아 스프 맞아. 어 좋아요 일단 한번 불러봅시다. 세 명 다 슬피했어. 나도 한번 볼래요. 민초희. 누를게요. 실패! 자! 아 이거 아이스크림이라니까? 자 여기서 아, 블라스야 이거 여러분들 블라스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룰을 더 설명해 줄게요. 행운! 맨 처음에 부여받았죠? 네. 자 지금 88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75를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 필요하죠? 며칠 깎으면 깎아야 되는구나. 13. 13을 깎으면 되죠. 자신의 행운을 소비해서 깎아서? 성공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소비해서. 네. 자 그래서 아 혹시 모르면 아저씨도 한번 보실래요? 관찰 한번? 거기만 보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제갈. 제갈 돕고. 관찰력 기본이네. 관찰력 굳이 같잖아! 관찰했습니다! 와, 갑자기 다 되는군요. 짱인걸? 야, 이게 운이다! 운으로만 살아온 남자. 제갈 돕고 운이 70. 야, 역시 이게 단체 TR에 마셔도 다 실패하는데 혼자 성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일단. 네, 어떤 건가요? 자, 이 스프 아래에 여기 이 컵 아래에 네. 종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고 싶다면 1시간 안에 독스프를 마셔라. 조미료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을 것. 마실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 1시간 안에 마시지 않는다면 마중을 나오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대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네. 자, 혼자만 알고 계시나요? 네. 좋아요.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별 거 없어요? 아, 모르겠는데. 그냥 습 토마토 스프 같기도 하고. 그럼 감숙 씨 오빠 마실래요? 아무 다 그냥 스프 같다 그러네. 마실까나? 자, 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관찰. 일단 방이 있다 그랬죠? 네. 주변을 둘러보니 눈앞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있고, 네. 방의 각 벽에는 문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일단 문 하나 부수겠습니다. 아, 이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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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문은 송판이 아니야. 그리고 천장에는 작은 전구가 하나 있을 뿐이라 전체적으로는 방이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또한 책상 위에는 나무 그릇에 담긴 무채 빨간 스프 하나,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고요. 의자 위에는 낡은 종이 조각이 두 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의 종이는 빅스비 꺼라!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렇군요. 하나의 종이는 아까 방금 네. 우리 갑부씨가 보셨어요. 네. 나는 문을 하나 부술라요. 자, 문을 하나 부수나요? 어째 문을 부수고 싶어. 아니, 맞아. 굴려서 실패하나 성공하나 네. 봐야죠. 자, 근력. 문을 부수나? 근력이요, 근력. 근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번 부수겠습니다. 성공. 세상에! 세상을 무력으로 싸워. 개열받아. 자, 떠시죠. 자, 문은 다 부수겠는데. 문은 총 4개가 있어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북쪽! 북쪽 조리실의 문을 부쉈어요. 뭐가 이게 어디고? 자, 조리실의 문을 부숴줬고요. 자, 일단 문은 부서진 채로 두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진 않으시죠?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실로 들어가시나요? 혼자? 네, 저 혼자요. 아, 저 아저씨 어디 가 저거? 아이고 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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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냅둬요 알아서 하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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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가인언니만 혼자 따로 진행을 할게요. 네. 북쪽 방에는 손잡이가 없고요. 그 문이 새하얀 문이 와장창창 부서져 있습니다. 현재. 네. 들어가니 찬장이나 조리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조리실은 매우 깨끗한 인상을 줍니다. 천장에는 몇 개의 꼬마 전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까의 방보다는 대낮처럼 밝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는 모든 걸 다 부술 거예요. 정말로? 네. 정말로? 거기 있는 싱크대잖아요. 싱크대 문짝 다 부술 거고. 그러니까 다 망가뜨릴 거예요. 이번 시나리오 더 조졌다. 회허처럼. 그러니까 이미 조졌다. 제가. 야! 내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아, 따라 들어오시나요?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너가 맞을 수도 있어. 설득, 설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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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설득하시나요? 아, 저, 나 뭐뭐 있지? 어디 한번 볼까요? 당신이 뭘까? 말재주! 이렇게 했네요. 말재주 쓰셔도 돼요. 설득도 높다, 설득도 높다. 설득으로 간다. 설득으로 갈까요? 눌러주세요. 가자! 꼭 성공해주길 바래. 아이, 실패! 저거부터 부수자고. 저거 아, 네. 문짝을 떼서 팔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네, 네 문을 써! 네 문을 써! 좀 시끄러우신 것 같아. 와, 시끄러워 죽겠다! 너가 갔다 와, 너가 갔다 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조이가 설득하러 왔어요. 조이가 설득하러 왔어요. 조이 설득 60! 눌러보겠습니다. 실패! 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매혹 간다 매혹! 버섯! 오빠! 나 은하! 오늘따라 나 왜 이러지? 아니 형님한테 계속 쫓겨서 얘네 설득은 70인데 실패하고 왔네 매혹은 30인데 성공하는 거야 큰 형님한테 쫓기면서 밤낮을 며칠 밤을 못 잤더니 괜찮아 나 일단 이해할 수 있어 고마워 나은아 아 이거 문을 뜯었어야 되는데 손 다친 거 봐 이제 이러지 마 주먹질 하지 마 아이야 약속해 약속이야 나은 거 있어? 약속이야 부수려 그래서 한 절반이 살아남았어 아. 절반은 부서졌고 가져갈 거 있나 한번 둘러볼게. 자, 아, 또 파시려고요? 자,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알려줄게요. 네. 자,
찬장이나 조리대, 가스렌지나 싱크대 등은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멀쩡한 것 같아요. 그쪽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장, 조리대. 이상하다. 이게 개그 시나리오 아닌데 왜 개그 시나리오 되어가고 있는 거지? 찬장을 본대요. 자, 찬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자, 찬장을 열어보니까 모든 식기가 은핏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 숟가락, 은 포크, 은 나이프 등등. 이거는 쓸만하겠는데. 이거는. 아! 이렇게 내가 그 기금석을 잘 먹거든. 아, 또 감정 못한다며. 아, 모르지 그거는.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아, 이게 잠깐만 들어보자. 아, 이거 묵직한 걸 보니까 진짜 순도 높은 은이야. 아, 좋다. 순도 높은 은. 아, 그럼 이건 금이라고 속에서 팔아야겠다. 백금 아니야, 백금 이게. 자, 그러면 그 은식기들 다 챙기시나요? 네. 이미 챙기고 있는데요. 이미 챙기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약장수 씨는 은식기를 다 챙기셨어요. 이 식기에 대해서 판정도 가능합니다. 감정. 감정을 할 수 있다던가. 나 감정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아, 감정. 자, 감정 해봅시다. 좋은. 어, 감정 25밖에 안 돼. 25. 갑시다. 실례. 자, 삼 깎으실래요? 백금 맞아, 백금. 어, 삼 깎으면 쓸 수 있어. 세호 삼 깎으시면 삼 깎으면 들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아. 그래, 삼 깎아보자 한번. 37. 자, 37로 오늘 그러면은 행운을 소비해서 성공 값으로 네. 받았어요. 네. 자, 살펴보니까 은은 굉장히 아까 가프씨가 말한 대로 100% 순은인 것 같아요. 진짜 은이에요. 자, 그럼 이 은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비싼 거 있는 거야? 내가 팔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파는 물건이라고. 그냥 집에 챙겨온 거야, 이거. 아니, 여기 아니, 왜 내가 분명히, 내가 분명히 시나리오 씨! 여기 올 때 없어졌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빠, 이 혼자 먹고 싶어. 아니, 내가 챙겨온 거라니까, 이거. 내가! 아이, 지금 왜 이래, 이거. 나 때릴래. 오빠, 안 하기로 했잖아, 오빠! 자, 그렇게 돼요. 언니 생각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판정이 판정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 잘 생각해야 돼요. TRPG는 RPG이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우리 휴대폰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건 여기서 찾은 거잖아. 아니 뭐 그거는 뭐 주우면 다 임자가 아닌가 그게. 네가 은이지? 그렇게 치면 우리가 나무를 베면 나무가 내게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은이지? 수프에 담가 봐! 그럼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아니 그럼 못 판단 말이야. 아는데 하나만 담궈봐요. 그럼 하나치 돈을 줄게 나. 하나 담궈도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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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전까지는 안돼. 오빠 좀 때려줘. 어떻게 해봐요, 형님. 아니 내가 하나만 담궈. 아니 잠깐만 그럼 하나만요. 작은 종지를 줄게. 아 여기 덜어서 담그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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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일단 담궈봐도 되나요? 자 담궈보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자고요. 요 안에 뭐 있게. 난 반대. 난 반대. 아, 저기 팔면 볼게요. 돈이 얼만데 저기. 나도 먹을래? 아니 그냥 저희 여기 졸부 아저씨가 저거 사서 담그면 안 돼. 우리 아저씨가 사는 걸로요. 돈 좀 써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말했잖아.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저번에 내가 준다고 했다가 우리 흩어져가지고 이거 거짓말이 됐잖아. 거짓말이 더 나쁜 거잖아. 형님 알지? 그쵸. 갑자기 열이 받으려 그런가. 오빠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일단 담궈보는 걸로 할게요. 담궈 보시나요? 네. 나중에 갖다 팔아야 되지 않겠어? 아유 아까워라. 저거 어떡하냐 저거. 자. 담궜어요. 뭔가 뭘 담았나요? 은수저예요. 수저? 수저를 담궜나요? 은수저를 담그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은 숟가락이 새까만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까매졌어요. 아 이거 못 팔아 이러면은. 어? 아니, 그게 문제예요? 골동품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아저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 그래. 어. 오빠, 신라 이거... 왕조에서 쓰던 숟가락. 이거 좋다 이거. 이게 새까매진 게 무슨 뜻이야?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가격이 싸졌단 소리지. 너가 제일 똑똑해 여기서. 내가 제일 똑똑해요? 어. 내가 이걸 봤을 땐 관찰한다. 지능을 할 수도 있고요. 관찰을 할 수도 있어요. 지능을 쓰겠어요. 좋아요. 이게 까매진 이유는 실패. 797이요. 썩었나 봐. 그새 썩은 거지.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알겠어. 아, 좋아요. 한번 봅시다. 소희가 한번 본다네요. 너도 지능? 알지. 지능하고 관찰력이 뭐가 더 높고 더 관찰. 나도 관찰로 할 여기서는 오컬트를 쓸 수도 있어요. 아, 나 오컬트 있어. 관찰! 관찰 실패! 실패! 나 성공하는 게 뭐야 이게. 너가 봐도 썩은 거지! 아무리 봐도 그냥 새까만 숟가락이 됐을 뿐이에요. 이게 어디 오컬트, 아니 어디 왕조랑 붙일 수 있는데. 내가 봐야겠어. 어디 왕조랑 붙일 수 있는데. 갑성이가 본대요. 갑성이가. 아 진짜? 먼저? 자 갑성이가 한번 뭘로 보나요? 자 무엇을 판정하기 위해 어떤 걸 쓰나요? 이 은수저를 판정하기 위해
어, 나 지능이 왜 이렇게 높지? 지능으로 볼게. 네, 이은수도 왜 새까매졌는지 지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검은 색깔로 변하는 거는 검은 색깔 피밖에 어디 없어요. 어디 왕조랑 이어붙일 수 있는지 봐야겠어. 오카이트 뚜뚠! 실패! 자, 어느 왕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그런가? 메소포타미아가 어딘가? 난 관찰 안 할 거야. 아, 나는 뭔지 아니까. 뭔지 아니까. 아, 모르겠어. 뭐, 아는 거 했죠, 뭐. 내가 볼 땐 스프가 상한 거야! 스프가 상했어요? 상했어요. 아저씨 상한 거 팔았어요? 아니, 내가 파는 게 아니라니까, 저거는 이제. 난 저런 걸 판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 우리 다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으면은 상황을 조금 더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요. 훨씬 더 둘러본다던가?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문을 부술래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수고 싶어요. 근력 써도 되나요? 했잖아요. 아니, 근력을 쓸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쪽의 문을 여시나요? 네, 근력 써도 되나요? 아, 이번에 근접전 격투함 해봐도 되나요? 근접전 격투로 하실 거면 밑에 있는 네. 아래에 있는 이거 해도 되나요? 도대체 열쇠공 왜 찍어? 열쇠는 왜 찍어? 아니, 문을 열 자,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이걸 써봅시다. 비무장을 쓸게요. 비무장 근접 격투. 문이랑 싸워서 성공했어요. 와, 그것도 뿅했어요. 네, 문이 영약하게 부서졌어요. 나 따라. 문에 튀었어? 아이야. 아이야. 점점 사람이 아니잖아. 언제 보고? 자, 나 따라가. 들어가요? 자, 남쪽에 있는 문을 부셨죠. 아저씨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셨죠. 또 쓸만한 게 있을지도 두고, 몰라. 두고. 어, 자, 비싼 게 많아. 남층에 아직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남층에 있는 방은 한 층 더 두껍고. 어, 문에 한 층 더 크고 두꺼운 철문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못 부셔. 손 안 부셔졌어? 체력, 문에 체력이 까였을 뿐 문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한 번 더 때리다 보면 뺏기. 자, 문에 갑석씨의 손 이 자국이 빡 하고 났어요. 그 정도야? 열쇠공을 써보는 건 어때? 열쇠공? 잠만. 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줄까요? 아, 네. 그 옆으로는 작은, 자, 문 옆에래 네. 작은 창이 조그마하게 하나 나있어요. 창을 통해서 방 안을 들여보는 게 가능합니다. 안내 볼까요? 어? 하면서 관찰 쓰는 거구나. 그러면 너가 관찰. 들여다봐. 어. 나 같이 와서. 뭐가 있나? 봤어요. 뭐가 있나? 한번 뭐가 봤어요. 있나? 관찰. 좋은 씨 관찰력. 오! 어려운 성공! 놀랍게도, 자, 방 안이 그렇게 보는 거는 혼자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성공을 했어야 했는데 성공했어요, 우와. 지금. 자, 한 층 더 희미한 어둠 속에서 관찰을 성공한 우리의 좋은 씨가 뭔가를 봅니다. 방 안쪽 구석에 인간의 몸을 가진 코끼리 같아 보이는 동상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괴상하고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성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 체크는 산치. 여기 위에 산치 여기 있는 초록색을 골라주면 돼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은 멀쩡하게 아 조금 이상하구나 하고 넘기 공포영화를 보고 넘긴 정도. 아.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은 으악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희한한 걸 많이 봐서 멀쩡해요. 희한한 걸 많이 봐서 멀쩡하신가 봐요. 멀쩡하게 이성치 감소당하는 거 없습니다. 이성치 감소당하는 거 없습니다. 네. 자, 뭘 하실 건가요, 또? 아, 뭘 해야 됩니까? 말해줄 거예요? 말해주나요? 전달해주나요? 그래? 정보를?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열어서 가보라고. 가지고 와야겠구만. 코끼리 동상. 자, 다들 와보시오. 뭐야요, 뭐야요. 자, 이 안을 보시면 이제 코끼리 동상이 있습니다. 코끼리 동상. 아. 자, 1인당 500원씩 시작하겠습니다. 500원만 내면 이거 코끼리 동상을 구경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 잠궜어. 원래 관광선 명소는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오빠. 팔 아프잖아. 내가 한번 문을 열어보겠어. 철문이라서 부수지도 못해. 철문이어서 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쓰신다면. 문 딸 수는 있나요? 문을 따본다면은 무엇으로 딸 건가요? 그거 열쇠키. 아, 그 키트 없지 않나? 없지. 키트도 없지. 들려? 아까 그 북쪽 문에서 다 깨뜨리고 나온 그 철사가 있어요. 철사가 과연 있을까요? 행운 판정을 해봅시다. 네. 행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행운을 누르는 거 아니야? 행운. 행운. 실패. 아, 아직도 그 가루가 돼버렸다. 그 문은 철사를 쓴 문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혹시 그 아까 문이야? 저희 뭐지? 그 아저씨가 들고 간 그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그걸 뭐 쑤셔갖고만. 아까 남은 문 쑤셔로. 아. 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문 여실 건가요? 네. 정말로? 네. 그럼 열어봅시다. 자, 무엇으로 열 건가요?
얘가 가져온 숟가락은요? 네, 내가 운으로 여러분. 아, 운으로. 아, 행운으로. 행운으로요? 제갈도 꼭! 자, 그러면은. 멋있다. 자, 행운으로 열 거면은. 열려라! 페널티를 붙이겠습니다. 행운으로 열 거면은 행운에 플러스 지능 두 개 다 성공하면 열리게 해주겠습니다. 행운과 지능. 네, 행운과 지능 두 개 다 성공하면 열리게 해주겠습니다. 운부터 할까요? 아, 고! 와! 자, 운 성공했고요. 행운 성공했고, 지능은? 문 열어주세요, 독걸씨! 어려운 성공이야, 지금. 쩡! 근데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문 열렸어! 예! 예! 자, 여러분 문을 여셨고요. 와! 들어가시나요? 네! 네! 아이고, 전부 다? 네! 나 들어갈래요! 아, 들어갈래. 엄마 같이 들어가자! 나 들어갈래. 아, 뭐, 저기 알아서 하고 있지. 자,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가는 사람 손. 아니, 난 안 들어가. 왜? 열어놓고 안 들어가시는데? 아, 엄마 같이 가! 나는 같이 가! 아, 그러면 들어가게 하는 걸 얘 걸로. 근력으로 하든가. 야, 너가 힘으로 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야. 근력으로? 자, 그럼 근력 판정을 해볼까요? 네. 한 명씩. 자, 근력 판정한다. 한 명씩, 네. 한 명씩 갑니다. 야, 일단은. 한 명씩 갑니다. 저기 아저씨, 문단 아저씨. 그리고 언니. 어. 이 경우에는 근력으로 똑같이 대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즉, 근접은 격투로 가야 되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냐? 아무튼 할게요,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아니, 같이 들어가. 일단 근력으로 해요. 일단 아저씨부터. 부자 아저씨부터 가요. 대성공! 와! 같이 가! 같이 가는 거야! 이거 머리 끄댕이 잡고 가는 거지. 다음에 약장수 아저씨! 약장수! 대성공은 대항을 할 수가 없어. 나 또 해. 이번에 아저씨 약장수 아저씨 데려가요. 이거 실패. 자, 약장수 아저씨는 못 데려가요. 그러면은, 하지만 그러면은 저기 민초이는 데려간다. 못 네. 데려가요? 얘 아저씨만 데려가요! 나 분명 아저씨만 데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간 거지, 이 정도면. 야! 들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 문을 내가 열었지만은. 자, 문현 아저씨만 들어가요? 네, 우리 셋이었어요. 셋이 들어가니까 안쪽에는. Anybody here? 안쪽에는 구석에 인간의 몸을 가진 코끼리 같아 보이는 동상이 있고요. 그 코끼리 같아 보이는 동상의 눈에 빨간 색깔 불이 켜지듯이. 오! 불이 켜지면서 그 동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여도 우와. 되나요? 난 근접전 격투 있잖아. 대화부터. 이 괴물은 날개 달린 헌팅 호러이며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인간을 먹어야만이 자신의 기분을 충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에 들어온 사람을 모두 죽이려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에 들어온 즉시 어쩔 수 없죠.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네요. 나 이거 옛날 소설에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명을 잡을 거예요. 우리도 문 한 개라도 안 부수면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싸우면 되겠다. 나 이 소설에서 봤단 말이야. 잠깐만요. 여기에서 저 오빠! 나은이를 질물로 바치고 도망쳐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만. 아저씨 이대로 안 돼. 이 사람은 아저씨 봐봐. 사람을 벌써 이렇게 하려는 제일 애야. 약한 놈을 버리고 제일 지능 낮은 놈을 버려요. 가능한 아저씨 데려왔잖아요. 아, 왜 데려왔어요? 그 자기가 데려와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아저씨 싸움 잘하잖아. 싸워서 그래 싸워봐요 내 엄마. 쟤랑 싸우기 전에 아저씨랑 또 싸우는 수가 있어요. 에이 가오당하게 한번 이긴 사람 빨리 이김 싸워서 이김 되잖아 오빠가. 전 이 여자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 나랑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얘를 갖출래요. 아 좋다. 2대1. 2대1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지는 거야? 지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대1에. 근접 격투인데도?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2대1이죠. 언니 이 두 사람이 언니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고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를 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힘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제물로 던져야 되니까요. 오케이. 네. 한 사람이 굴린 거에 언니의 값이 승리하면은 나은 씨가 가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기면 된다고요? 아니지 두 사람 다 이겨야 돼요. 아 근데 이 새끼 돈만 많고 힘이 없는데. 두 사람 다 이겨야 돼요. 두 사람을 다 해. 야 내가 얘보다 힘이 센다? 야 난 35야 근력이야 30이냐. 그저 운 원툴. 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것이 다 주사위 값이에요. 다른 걸로 잘 우겨봐봐.
날 설득해도 돼. 내가 교육이 높으니까 교육시키면 안 돼? 나 사람을 바치는 건 잘못된 짓이야.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죠? 아, 교육시켜도 되나요? 나 재력 99니까 돈 줄게요 해야겠다. 일단 교육을. 자, 일단 교육으로 그럼 설득을 먼저 시켜보나요? 네. 다 바칠 네. 거야! 사람을 바치는 건 잘못된 일이야, 금쪼가. 그렇군요. 그럼 안 바칠게요. 응. 역시 안 바쳐야지. 제가 독고시는 뭘로 할 거죠? 동물 다루기 하래. 저는 재력으로. 동물 다루기 하래. 재력으로? 던질게요. 재력 어디 있어요? 재력 여기 있네요. 99. 99밖에 없는데? 극단적으로. 돈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오빠가 한번 싸워 보이겠어? 그래요. 있잖아. 그럼 제가 한번 싸워 볼게요. 정말 싸우시나요? 네. 수호자인 저는 싸우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도망가죠? 민첩하게 도망가야겠다. 우리 다 민첩으로 민첩하게 도망가 볼까요? 근데 이건 되나요? 민첩 가다가 실패해서 다시 주먹질 하는 건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괴물과 싸울 수밖에 없겠죠. 아... 일단 도망을 친 다음에 붙잡히면 그때 싸울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수호자가 추천하는 거는 동물 다루기. 코끼리잖아. 아, 수호자가 추천하는 거는 도망치는 별을 추천합니다. 자, 일단 셋이 도망갑시다. 아, 근데 나 동물 기르기 안 하네. 동물 다루기 한번 해보자. 얘 동물이 아닌데 이상하다. 일단 해봅시다. 코끼리 코끼리. 이상하다. 여기. 제가 독고시는요 돈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 동물을 닮았기 때문에 이걸 써보는 건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은 희귀한 동물 많이 사모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반복해서 희귀한 동물을 많이 그치, 쓰겠죠. 그치.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극단적 동물. 4야. 4야. 아, 너무 웃겨. 뿌. 웃기네, 아저씨. 코가 손이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코끼리 저한테 안녕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졸부가 나라를 구한다. 졸부가 세상을 구한다. 아, 졸부가 세상을 구한다 정말로? 어떻게 통했나요? 말이 통해요? 자, 아니 말이 통하지는 않고요. 이 헌팅 호러가 네. 자, 우리 가푸씨의 어? 동물 다루기 기술에 네, 살짝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 살짝 움직임이 멈춘 이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가자. 민첩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위 값은 제가 도꼬씨 먼저 도망갈게요. 네, 도꼬 주사위 성공. 자, 민첩 성공했어요. 갑작 주사위 실패. 나 주사위. 오빠 어떡해? 오빠. 난 살았다. 오빠. 오빠 어떡해? 너도 멈추고 다 했는데. 너네 못 넘어가. 너네 못 넘어가. 어쩔 수 없다. 너를 제물로 맞춰. 다시 돌아왔어. 제물로 맞춘대. 다시 도망갈 수 없나요? 아, 강행이 있어요. 강행을 시도해보겠습니까? 강행을 시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행은 한 번 더 굴리면 돼요. 난 가보. 나 한번 해볼게. 자, 강행. 엄마 가지 마! 이건 나라! 저기 깡패가 나루토 달리기예요. 깡패가 나루토 달리기로 한대. 저 이제 죽나요? 자. 첫 시작부터 죽을 순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네, 제가 한 걸 첫 시작이야 이제. 분명히 이상하다. 분명히 시작해가지고 독스프를 먹는 거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독스프 건드리지도 않고 독스프는 건드리지도 않고 지금 허팅 호러를 깨우질 않나. 아니 나은이의 기술 매혹 써버래. 아니, 그래 아니 매혹 있잖아 매혹. 아니 안 통할 것 같은데 매혹이 낮아요. 낮은데 아까 얘한테만 먹힌 거예요. 아니면 너 말재주 있잖아. 자, 자 페널티 주사위를 드릴게요 대신에. 모국어 가르칠 수 없어요? 언어로 이제.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응급처치해서 살면 안 돼요? 아니 나 어떻게 할까? 그거는 못하고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줄게요. 네. 첫 번째는 나은 씨가 네. 두 가지의 주사위를 네. 어려움 이상 성공으로 하면은 네. 탈출할 수 있게 해줄게요. 우와! 두 번째 방법은 네. 다른 사람들이 살려줘요. 네, 살려줄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나은이를 잡아서 아! 꺼내오거나 민첩 높은 사람 혹은 근력으로 나는? 잡아서 꺼내오거나 그 근력? 모든 값이 네 명이 모두 다 성공하면 꺼내오는 걸로 해줄게요. 네 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력. 아, 아니다. 너 네 명까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세 명까지.
상여자 아까워가 있지. 저 혼자 살겠습니다. 혼자 한번 살아볼래요? 그 툴로 말에 귀 기울여볼까 듣죠? 아니지 매혹 가야지 매혹 여자요. 매혹은 너무 낮은데. 자, 아니, 아니. 너무 낮은데? 자 탈출하는 거니까 밀어 네. 올려볼래요? 민첩을 일단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방금 실패했는데 또 써도 되나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보너스 페널티니까요. 보너스 페널티 때문에 민첩이 저거. 자 민첩이 어려움 이상이거나 어려움 이상. 네 어려움 이상으로 성공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도약 발차기 간다. 100 떴어. 와 이거는 100 떴어. 와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이거 내가 달렸는데.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아차 싶었던 거지. 우는 이 우는 나들이 보고 나 내가 내가 한번 근육으로 잡았다. 자 일단 그 전에 예린아 일단 그 전에 나은 씨가 아이고 웃겨라. 나은 씨가 울지 마. 내 실패. 아주 죽고 싶지 않아요. 내 소설이 아직 카페에 실리지 않았어요. 아 완성해야돼요. 내가 해볼게. 내가 널 살려볼게. 자 일단 제 실패였기 때문에 체력이 넘어진 걸로 아, 체력이 2를 깔게요. 네, 체력이 2가 깔고요. 이한테 맞아서 3 깔았는데. 아니야, 그거 제약. 그러니까 그거 3만큼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넘어진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쪽은 조폭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3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넘어졌기 때문에 2만큼 체력을 깔게요, 우선. 알겠어요. 내가 아파요. 살려줄게. 자, 체력을 까고 살려줘. 살리는 걸로 갈까요? 자 어? 그러면은 근력으로 당기나요? 민첩으로 당기나요? 긴급성적 있어. 갑자기... 잠깐만 내가 해볼게. 근력으로 당기시나요? 아빠도 간다! 나머지 두 사람도 성공을 해야 끌어 당길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여기만 잔 여기 내가 여기 나, 잡은 거 네 머리카락까지 잡혔어요 지금. 나 민첩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좋은 시 민첩? 간다! 실패. 손이 미끄덩했어요. 나머지 두 명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나머지 세 명 성공하면 됩니다. 우는 마지막에 나는 민첩 마지막. 나 여기서 성공해본 적 한 번도 없는. 야, 근데 여기 개쌩. 민첩 힘 개쌩. 민첩이가 왜 이렇게 쎄?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힘으로. 야 오른팔 뻗어 빨리. 오른팔 뻗어. 잡아.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저 아저씨 운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건 내 맘이지. 운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왜지 이 아저씨 일부러 근력 쓸 것 같아. 뭐 할래요? 근력 민첩 둘 다 진짜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으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근데 이래서 역배로 해가지고 근력 가볼래? 이게 진짜 운이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았어. 이게 진짜 근력 갈까 민첩 갈까? 민첩 가요. 민첩 고! 고! 실패하면 죽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아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간을 자 운으로 가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고! 실패! 운으로 메꿔. 운으로 메꿔. 메꿔! 얼마나 메꿀 수 있어요? 5를 희생하면 메꿀 수 있네요. 행운 5를 싸다. 쓰면은 5면 싸다. 행운 5쓸까요? 예 5쓸까요? 좋아요 행운 5. 자 그러면은 행운 써서 손톱이 길어서 두피를 잡았어. 그래서 저기 닫았어요. 원형 닮아가지고 생겼어. 그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지. 대실패를 그치 대실패를 했는데 그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죠. 머리 나는 양 원형 탈모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 나는 양 그런 양은 없어. 탈모는 못 고쳐. 그런 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가 뿡 뚫린 거야. 아, 자 어찌되나 저찌되나 탈모가 왔지만 일단 살았어요. 엄마 여기 들어가자 해가지고 오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미안하다. 500원 내고 창문으로 보라니까. 미안하다. 나은아. 괴물이면 괴물이라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궁금한데 우리 숲 언제 안 보고. 지금 아니, 우리 이제 돌아왔어. 야 이제 나 먹어야 돼. 숲 앞으로 돌아오셨어요. 나 힘써서 배고파서 한 숟갈 좀 먹을랍니다. 뭐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예요. 아 배고프다. 드시려면 다 드셔야 돼요. 다요? 네. 잠깐 근데 방금 그거 진짜 괴물이에요. 네 괴물이에요. 소설에서만 봤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쓰면은 대박 날 거야. 아
우리 회사에 들어올래? 우리 회사에 그 출판사 회사도 있거든. 있어요. 좋다. 고래북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쪽의 문을 부쉈고 네. 남쪽의 문도 부쉈었죠. 부쉈 했다가 괴물이 남쪽인가요? 네, 괴물이 아, 남쪽입니다. 남쪽은 가면 안 되겠다. 동서를 가야겠네. 자, 그럼 이제 동과 동서? 서가 남으셨고요. 스프 먹기 전에 동서 문 좀 부숴도 되나요? 그만 부숨 바박 부순다고. 바박 루피야? 빠! 더블 펀치 가. 어. 굳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 문 열어야 하면은 힘들다. 아니면은 동쪽을 가보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동쪽 방으로 한번 이동을. 혼자 가실 거예요? 혼자 가시나요? 그냥 슬쩍 한번 아니면 슬쩍 눈으로만 한번 봐도 돼요. 슬쩍 한번 관찰로 할까요? 눈으로만 보는 거는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네. 네. 자, 슬쩍 눈으로 보면은 동쪽의 방문은 철로 만들어진 녹슨 문입니다. 노철이야? 큰일 났네. 녹이 쓸어 있다. 녹이 쓸어 있다. 네, 녹이 쓸어 있어요. 녹슨 거 부수는 거 내 전문이지. 이거 녹제거 스프레이 하나 있으면 다 지우겠는데. WD. WD. 자, 아, 어떻게 이거... 하시나요? 아, 들어가 보긴 무서운데 이거. 저 여기 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그래요, 그럽시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하긴 뭐 이제 탈모 왔으니까 마음도 탈모가 와서 그런 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있는 거예요? 어. 내가 한번 열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아, 문을 열기만 할 거예요? 그냥 열어보시면 하나요? 그쵸 그쵸. 오빠 또 갈 거야? 네, 난 궁금해. 갈 거야! 자, 그러면 나 거기서 스프라도 먹고 있어. 바람 넣는 거구나. 두 사람만 움직이나요? 저도. 세 사람만? 저도 갈래요. 그래, 아, 우리 다 같이 가자. 나은이만 하지. 쟤는 문만 따고 온다 그랬어. 들어가자고 문 열고 문 앞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을 문 열어보니까 열리나요? 문이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방 안에는 불빛이 전혀 없고 빛조차 닿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기 판정이 가능하고 관찰 판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시야가 판정이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이상 성공 시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아, 무조건 어렵게. 근데 이거 아직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들어야 되는 거지? 네. 가인 아가씨는 가인이는 부산 친구 깡패 문신 네. 돼지국밥이에요. 그러면 야 너가 좀 들어봐라. 문만 열려 있고 지금 이렇게 주룩 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관찰력이랑 듣기 되는 너가 한번 해봐. 좋아. 좋은 씨. 뭘 해보시나요? 듣기 안 찍었구나. 아, 관찰력. 관찰력으로 한번 볼게. 오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건가요? 좋아요, 해봅시다. Why don't know? 안 보인다. 야맹주의가. 그럼 초희가 은근히 그거 하거나. 아니 초희 은근 세계관 제가 항상. 그러니까 관찰력은 세계관 세간자야 당신. 관찰할게요. 네. 실전 과제빵. 보통 성공. 그러나 보통 성공이어서 볼 순 없어요. 아, 뭔가 보이는데 뭔가 보일 듯 말 듯. 내가 한번 가볼게. 알겠습니다. 갑석이의 동물적 감각. 그냥 짐승 같은데. 동물 다루기 해야 된다. 동물 다루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요쪽이 관찰력 써야 될 것 같은데. 거신데요? 그냥 할까요? 아, 해봐요. 근접전. 네, 볼 수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 근접전 격투로 섀도우 복싱을 해보는 거예요. 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댐프시롤 하면서. 그러다가 괴물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야, 제갈 토코 씨는. 내가 나설 차례인가? 아, 역시 반말이다. 반말입니다. 운으로 보자. 아, 운. 자, 행운으로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건가요? 네. 좋아요. 한번 봐봅시다. 운. 오, 성공이던데 보통 성공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네요. 아무도 못 봤어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게 후레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얘가 원래 후레쉬는 1500원에 팔고 있었다고 내가 아주 싼 거로 갔다가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없네 이거. 어떡함.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이거 후레쉬도 못 붙이고. 아저씨들 언제 와요? 거기서 스프 먹고 있어? 기다려 금방 나도 갈게. 나도 왔어. 그럼 이제 너가 아니면은 맞아. 듣기 판정을 한번 해봐요. 듣기. 응, 듣기도 있잖아요. 듣기. 듣기 판정도 한번 해봐요. 제가 토코 씨 듣기 어디 있나요? 여기. 아니 20. 가보자. 기본치. 토코 씨 실패. 아 행운에 제가 가는 기가 먹었어. 좋은 씨 듣기. 나도 한번 들어볼게. 실패. 나 빼고. 갑석 씨 듣기. 실패. 어제 다 실패하네요. 실패. 어제 나 실패하네요. 나은아 도와줘. 뭔 일인디. 너 듣기 평가 잘하잖아. 들어봐. 관찰력도 높아 근데. 보통 성공. 아 보통 성공인데. 관찰력도. 그럼 관찰도 해봐. 대실패. 나는 지금 아무도 안
했는데 뭘 또 시키고 있다. 아 맞다, 너 야맹증이라고 했지? 그래. 머리 뜯겨가지고는 태는 게 없어. 머리 뜯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내줄배가 어떻게 저렇게 떠? 어떻게 이렇게 잘 뜨지? 야, 잘 뜨는 게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상처. 100분의 1이 두 번 떴어. 아, 만분의 1이야? 어, 만분의 1이네. 어, 만분의 1인데 이게. 그럼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본 거네요, 여기를. 자, 뭐 그러면은 들어가지 말자고 형.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그 다른 방도 있어요. 서쪽부터 서쪽 방을 서쪽 방을 먼저 가볼까요? 주겠습니다. 공치다. 자, 서쪽 방을 슬쩍 부수지 말고 슬쩍 살펴보면은 네. 깨끗한 나무 문이 달려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정말 팔 거죠? 열까요? 아니, 문은 안 팔 건가요? 문은 안 팔아. 자, 열까요? 네. 열어보나요? 누가 열어보나요? 갑석이가 열겠습니다. 제가 아, 좋아요. 무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아서 쉽게 열립니다. 방 중앙에는 네 발 달린 작고 오래된 탁상이 있고 아우 동물인 줄. 그 위에는 촛불 접시에 촛불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나가야겠군. 책들이 가득 채워진 책장이 네 벽면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지만 모두 장르는 제각각입니다. 그럼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료 조사를 써보실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다른 기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저에게 어필하셔서 써보셔도 됩니다. 제 예. 뭘 어필해 보실래요, 저에게? 제 손놀림으로. 네, 손놀림으로. 촛불을 끄지 않고. 아, 슛 가져오나요? 슛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그건 그냥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네, 그냥 가져가세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 책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책을 태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태우자. 왜? 태우시려고요? 저는 그럼요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무슨 책이 있나 대충 보겠어요. 좋아요. 실패. 오. 오. 오! 자, 나은이는 탐 이제 스프의 꿈에 대해라는 제목의 새까만 책을 찾았습니다. 스프의 꿈에 대해? 네. 스프의 제목은 스프의 꿈에 대해입니다. 스프의 드림. 책을 집으니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검은 액체가 끈적하게 묻어 나옵니다. 아스팔트. 타르. 초코 시럽. 맛을 보면 무맛이에요. 누텔라. 맛을 봤어. 읽어볼래요. 자, 책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중앙의 방. 제대로 스프를 마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메모의 뒷장에는 스프의 정체가 적혀 있다. 독이다. 북쪽의 방. 조미료나 식기가 한가득 놓여 있다. 조금이지만 예비용의 스프가 있다. 동쪽의 방. 아주 좋은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서쪽의 방. 책은 아주 중요하니 갖고 나가면 안 됨. 양초는 가져갈 수 있다. 남쪽의 방. 신이 잠들어 계신다. 독에 대한 자료가 있다. 문지기는 싱싱한 것을 먹어야만 없어진다. 중요한 것. 죽을 각오로 마실 것. 나올게요. 좋아요. 이 내용을 알려주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방금 책을 봤는데요. 예.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방금 못 들어간 동쪽에 네. 아이가 있대요. 아, 네. 진짜? 아이가 엄청 중요한 걸 준다 하니까 동쪽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원샷 하면은 부산 진구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난 이미 제패했어. 하지만 이제 부산 진구로 넘어 서울까지. 아니 그 갑석씨 그 큰형님한테 복수할 거라며 자기가 접수하면 되는 거잖아. 힘이 엄청 세지는 약이래요.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아까 그 남쪽에 있는 괴물도 한 방에 때려 죽일 수 있었대요. 그럼 궁금하니까 동쪽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걸 뭐 마신 다음에 바로 남쪽 문 열고 간다. 그럼 일단 동쪽부터 가는 걸로 할까요? 네. 동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양초를 소중하게 들고. 좋아요, 양초를 구했으니까. 좋아요, 양초를 구했으니까. 자, 그럼 양초를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 성공으로 판정되는 페널티가 사라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듣기 판정, 관찰 판정 가능합니다. 오빠 한번 보여요? 한번 해봐, 듣기. 듣기로 할까요? 관찰해볼까? 관찰이 조금 더 높다. 그럼 관찰해보자. 해볼까? 오빠 이제 뭐 보여요? 아니, 안 보이네요. 노안이야. 좋은 아저씨 볼래요? 나 거기 갔어? 같이 가셨나요? 같이 간 거예요? 가셨나요? 아 그래요. 극단적 성공. 극단적 성공. 자 좋아요. 관찰했을 때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발소리의 주인은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수척한 소녀입니다. 소녀. 소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흰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옷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이 새끼 살인자고만. 얘만 본 거 아니야 지금? 네. 우두둑. 아이 다 저기 봐봐 저기. 자 소녀 아직까지 나왔어요. 소녀의 한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무서워. 뭐 보여요? 어이 다들 저기를 봐보라고. 네? 지금 아니, 애가 총을 들고 있는데 저. 저라고요? 나만 보여 저기? 뭐. 자 여러분들이 우리... 말하시면은 모두 다 소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총은 안 다룬다고. 저건 당당히 위험한 물건이야. 내가 늙어서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티? 아이 제대로 좀 봐봐 저기 왜 짜증 나게 저기. 진짜래 얘. 저는 귀를 기울여 보겠어요. 자 이게 다른가요? 근데 똑같나요? 맞네 어. 발소리가 들리네 막 누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자 발소리가 여러분 앞에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근접 전투 가야 되나? 나 운주사 있을게요 그쓰면 어떤 걸로 돼요? 어떤 거에 쓰나요? 본능적, 무엇을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숙이기 위해 소녀가 총을 쏘지 않아요? 아직 안 썼대 자 소녀는 아직까지 총을 쏘지 않았지만 네. 본능적으로 몸은 잘 숙였어요 어? 문을 열어볼까요? 문은 이미 열려있어요 열려 자 소녀가 어둠 속에서 한 반쯤 얼굴까지 내밀고 그 정도 거리만큼은 나온 것 같네요, 오, 여러분에게. 어, 일단 말을 한번 해봐요. 말재주 높은 사람. 너가 말로 어떻게 좀 해봐. 오케이, anybody here? 초희야, 초희야. 깨물었다. 초희한테 해보라 그러자. 초희가 좋아 그거. 서비스직을 많이 서비스직이니까. 했으니까. 설득부터 할까? 손놀림으로 머리를 쓰다듬을까? 손놀림. 설득. 설득하나요? 해야 설득. 일단 초희야, 총 내리라고 설득 좀 해줘. 설득. 실패. 여덟 총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여덟 총 들고 있어요. 야, 말은 네가 해야지. 말은 그래, 네가 해야지. 말재주. 별로 안 높네. 실패. 왜 이거밖에 안 줬어? 와! 말 좀 붙여봐. 잠깐 있어봐봐. 그거 총알이 들었나? 얘 총알이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한번 줘보시면 내가 이걸 한번 정비해서 준다고. 정비는 공짜. 오! 너무 맞나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소녀는 이제 좋은 시에 가서. 소니의 총을 올려줘요. 여기서 제가 바로 근접 전투를 통해 총을 강탈하겠습니다. 아, 얘한테 이 총을, 좋은 씨의 총을. 아니다.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안 할래요. 요 총을.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싸이. 아니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자,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난 총 들고 가운데로 갈래. 자, 총 들고 가운데로 가셨어요. 자, 주방의 방으로 돌아가셨고요. 내가 한번 말해볼게. 소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너 말재주 온대? 괜찮아 해볼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말재주 오후야. 어딨어? 여기. 오. 연마! 아, 안 되네. 말 안 들어요. 연마! 하는데 늦겠냐고. 그거 애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어? 힘으로요? 아니요. 운으로? 운으로. 외모로 데리고 따라 와달라고 하면은 외모 20인 아 외모로 한번 꼬셔보시겠어? 외모, 야 먹힐 수도 있잖아 먹힐 수 소녀의 특이 취향일 수도 있잖아 아 외모로 한번 꼬셔보시겠어요? 실패! 얼마 모자라? 얼마 모자라? 행운으로 다 깎으시려고요 그 16을? 아 뭐 이딴 걸 뭐 행운했어 기다려봐 아니 야 너가 매혹해 일단 말을 걸어보면 돼 매혹해 일단 말을 걸어보면 돼 너 그냥 말 걸어봐 너 니기야! 자 그러면은 니기야. 손 내밀면서 말을 걸었다고? 네, 넌 니기야! 자 손을 내밀면서 말을 걸면은 소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지만 말은 하지 못해요. 어? 이 새끼가 어른님 말씀하시는데 어르장머리 없게 지금! 하지만 그 손을 꼭 잡아줄래.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그 소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에요. 빨리 말을 좀 입을 떼게 해야 되는 아이가. 말재주. 난 가운데 있어. 한편 나는 뭐 있을까? 설득은 아까 썼잖아. 아니면은 소녀를 관찰해 봐도 되죠? 관찰. 관찰해 보자. 관찰. 개 높아. 이게 진상인지 아닌지. 자, 초이가 소녀를 살펴보니까 네? 아이가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간편한 의사소통은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은 할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옷은 여전히 검은 색깔 피로 물들어 있고요. 저 가운데서 총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 총을 관찰해 보나요? 아, 그럴까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하죠. 럭키 조이
관찰력. 관찰이 별로 안 높아 내가. 자, 그냥 총이에요.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그냥 총이에요. 그럼 이 소녀한테 뭐라고 말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못하니까 이런 걸로만 대답할 수 있는 뭔가를 물어봐야겠는걸요? 그럼 지능이 좋아야지. 말을 걸어보나요? 그냥 물어봐도 돼요. 너 언제부터 있었어 여기? 그럼 대답을 못해. 손가락으로 짚어봐 임마. 아. 여기 온 지 얼마나 오래됐어? 아, 그러면은 고개를 갸웃해요. 모르나 보다. 영어 써야 되나 봐. 내가 어떻게 해봐봐. 아, pardon? pardon? 모국어로.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군요. 그렇다면 그 소녀의 정신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정신 분석이요? 한번 예. 해보시겠어요? 예. 고. 어? 아, 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까 그 괴물 새끼 때문에. 나 뜯겨가지고. 그 괴물에게 너무 뜯겨버렸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조이야, 네가 말 좀 걸어봐라. 말재주 있을 텐데 말재주. 말재주 있을 텐데 말재주. 기다려봐요. 심리학도 있고 자동차 운전도 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소녀를 오를 수 있나요? 오르기로요? 그 작은 소녀한테? 너가 설득 손놀림 제과 제빵으로 마카롱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조리실에 가서 만들어 보시겠어요? 회계로 회계하라 그러지. 뭐할까요? 심리학은 좀 다르지 않나? 근데 아이에게 그렇게 무슨 판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말재주. 어 말로 물어볼게요. 너 피 왜 뭐냐? 피 뭐야? 아, 너 무슨 일이 있어? 실패. 예스 홀로밖에 못하지 않아? 예스 홀로밖에 못하는 너 아이예요? 너 사람 죽였지? 그러면은 고개를 저어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운 조사일 사용해서 애가 그거 좁은 방에서 갇혀 있다가 나왔잖아요. 야, 애 뭐라도 좀 먹여. 야, 야 이거 먹을래? 아. 애한테 스프를 먹이나요? 운. 운으로. 극단. 자, 먹어 임마. 야, 네 배고파 보이는데. 된다고? 먹일 수 있어? 애가 먹었어. 이게 된다고? 운이 좋으니까 애가 왜? 조용히 말을 듣는 거야. 아보카도 애기야? 먹였어. 껄껄껄껄껄. 이게 맞다고? 애가 먹었어요? 먹었어. 그러면은 스프를 마시라고 하는 그 말에는 눈에 띄게 무서워하면서 약장수 뒤로 숨었어요. 싫은가 봐. 아유, 얘 안 먹고 싶은가 봐. 배가 부른가? 근데 뭐... 나는 알고 있잖아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이 아저씨네. 뭐가? 이 아저씨가 뭐야? 초반부터 나 이거 아까 책에서 보니까 이거 독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한테도 먹이려고 그러고 아까 우리한테도 다 먹이려고 그랬잖아요. 난 몰라. 모른다. 뭘 먹어봐요. 아저씨가 먹어봐요 그러면. 혼자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나 먹을게. 어? 먹어요? 먹나요? 아저씨 잘 봐 먹는지 안 먹는지. 행운의 사나이. 먹는. 아 먹고 웃어서 살 수 있어요? 행운의 아니요 그거 못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게임 마스터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안 먹어야지. 먹었다고 했으니까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아니 먹는 척만 한다던가. 그 능력치가 뭐가 또 있지? 뭐가 또 있으실까요? 지능이 높잖아. 지능이 높던데. 너? 머리를 팍팍 굴려가지고 아까 그 변명을 되나요? 행님한테 살짝 떠넘기는 거지. 지능을 써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아가씨가 아까 전에 그거 이거 먹으면은 막 그 힘이 막 짱짱 세진다는데 왜 날 먹이려는 거야? 이 갑석씨랑 싸움 붙이려고 그렇지? 갑석 형님, 야 이렇게 막 말하는 게 말이 돼? 그거 그런데 또 넘어감. 아니 지능. 넘어감. 아니 지능에서.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가인의 지능을 써서 저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아 그래? 거야. 한번 해봅시다. 가인의 지능은 50 딱 중앙입니다. 생각보다 높다. 닥쳐! 니가 처먹어! 어림나 어림없는 어림없는 나 이거 중앙에 놨어요 그냥. 어림없지. 소녀야 너는 오 소녀여. 오 소녀여. 남쪽에 괴물을 보았는가? 가면 고기를 끄덕여요. 거기서 설마 다쳐서 피가 난 것인가? 그러면은 고개를 잠깐 갸웃하다가 또 끄덕여줍니다. 그러면 니랑 같이 있던 친구는 쟤한테 잡아먹혔구나. 그러면은 고개를 저어요. 아니라고? 애가 아직 남아있는가 보다 남쪽에. 아까 남쪽에? 우리가 갔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 귀신 괴물. 그 괴물 옆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 거기도 어두웠잖아. 그럼 아저씨 가볼래요? 그냥 같이 가야지 간단하네. 내가 안 가! 나 죽어도 안 가! 네 머리를 뜯었는데. 아저씨 뭐 할 말 있어요? 일리니아 사운드. 잠깐만. 본능적으로 나왔어. 얘를 제물로 바치면 바치자. 이 불쌍한 가역스 소녀를 남쪽에 제물로. 그 소녀를? 네.
제물로 듣고 있는데요 가시나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약장수 뒤에 딱 붙어서 숨어 있어요. 아 계속 숨어 있어? 네. Hands up.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얘들 어떻게 할까? 아 혹시 동쪽에 뭐가 더 있나요 혹시? 동쪽에는 딱히 더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봅시다. 애 말고 혹시 뭐 애가 나오긴 했는데 혹시 뭐 저기서 더 얻을 수 있는 이거 조미료를 다 부쉈잖아. 그러니까 조미료가 중요한 것 같다는 거. 다 부셨어요. 아 무슨 게 있나? 찾자고 싱크대 남아있다. 동쪽에 뭔가를 더 찾아보실 건가요? 조리실을 가봐야 될 것 같아. 난 북쪽을 가서 남은 조미료라도 찾아볼게요. 북쪽에. 오! 그러면 일단 잠시 보류. 동쪽에 뭔가를 더 찾아보실 건가요? 한번 북쪽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럼. 아 그럼 동쪽은 안 찾아봐요? 동쪽도 보자! 동쪽도 먼저 볼까요? 동쪽 네. 먼저 볼까요? 자 그럼 동쪽에 와서 소녀가 있던 방을 둘러보면은 종이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종이 조각 옆에 손가락에 눈이 갑니다. 손가락? 사람 손가락 아니야 이거? 누가 보나요? 모두가 같이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다 같이 봤어요. 보나요? 다 같이 난 보고 중앙에 있어. 그럼 제 빼고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남은 네 사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간 시선은 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 이 시체는 머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명 다 모두 이성 체크합니다. 오케이. 사람 없다. 김갑석 씨의 이성. 실패. 실패했고요. 저요. 꼴까다. 성공했고요. 괜찮아. 탈모보단 머리가 없는 게 낫지. 머리카락이 없는 것보단 머리가 없는 게 나아. 제발 독고 씨. 성공하고 좋은 피로고 초희. 불쌍한 초희. 초희 왜 이렇게 낮아? 위험한 멘탈 남았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여린 사나이. 깡패라매! 갑석 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이성이 1 깎이고요. 아, 깎이나요? 네, 1씩 깎으면 됩니다. 맞아, 항상 집에 가는 길에 그 비 오는 날에 아기 고양이한테 우산을 씌워서 무슨 야쿠자물을 자, 그리고 김갑석 씨는 이성이 1 다이스 4 플러스 1이 깎일 거거든요. 주사위를 씁시다. 영어인가? 아. 갑석이 유리 멘탈이었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 하나. 이성이 만약에 한 번에 5 이상이 깎이면 일시적인 광기 상태에 걸려요. 다 죽을 거예요. 광기 버스터였네. 원래 광기였는데. 원래 광기였던 것 같지만 아무튼 일시적인 광기 상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5가 진짜 기가 막히게 뜨네. 잠깐! 아니야! 45예요? 45예요? 자 일단 45로 이상 깎고요. 충격적인 모습을 본 갑석씨는 잠시 지능 판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예요. 아 실패. 오, 성공했어요. 큰일 났네. 성공했으면은 성공했으면은 뭐냐면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현실 도피를 실패했어. 네 현실 도피를 실패한 가지고. 거기 때문에 네 큰형님에게 걸리면 내가 저리 되겠지. 갑석씨 광기 상태가 옵니다. 일시적인 광기 상태에 걸려요. 아 일시적 광기. 자 일시적 광기 상태 오고요. 어떤 네. 광기인지가 나옵니다. 어떤 광기인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이것도 있구나. 시설 감금. 자, 당신이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병원이나 경찰 유치장에 가십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다른 한 방에 갇혀 있다고 볼게요. 네. 자, 자신의 다른 어디 한 방에. 아까 그 소녀의 방에 그대로 갇혀 있었다고 할게요. 네. 소녀의 방에 그대로 갇혀 있고요. 그간의 사정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저씨 그쯤... 동물 다루기 해봐요 좀. 짐승 좀 다뤄봐요. 전 사람이잖아. 어떻게 난 동물밖에 못 다뤄. 그 방에서 몇 라운드 동안 나올 수 없는지는 아 갇힌 거야 거기? 우리가 가둬놨어 이제 더 이상 네. 아, 또 부수려고 하길래 네. 몇 분 동안 나올 수 없는지는 한번 판정을 해봅시다. 네. 아, 그럼 저 목 잘린 6분? 시체 있는 저기서 가둬놓고 네 6분으로 치죠. 6분 동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8시 6분까지 나올 수 없어요. 네 8시 6분까지 나올 수 없어요. 거기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야 네. 살짝 유치장에 갇혀 있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잠깐만요. 잘, 그러면은 정신이랑 갑석 씨를 정신을 잃은 건가요, 완전히? 정신을 잃진 않았고요. 살짝 아... 광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 광기 상태일 때 끌어다가 미쳐 보이겠죠, 아무래도? 쟤 빼다가 남쪽 방에 넣고 문 닫자! 저걸 또 열어! 또 열어! 내가 열어볼게. 럭키 덮고 아니, 갑석이를 남쪽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그때 그 적당히
이거 해놨잖아. 자기는 알고 있지. 저 이거 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은 내가 형님한테 형님 이거 드셔서 힘으로 빠져나오세요 하면서 스프를 주면 안 될까? 근데 이거를 아까 저는 먹질 않던데 너네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여.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 아저씨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한테 먹이죠. 네, 여기서 갑자기 말고 먹을 인물이 없긴 해요. 그쵸. 얘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한테 맞아서 팔 부러지고 코피 나고 나는 같이 얼굴 여기 내일 맞고 같이 들어갔더니 바로 냅다 내를 바치려고 그러고 냅다 바치려고 돈 안 줬다고 돈 안 줬다고 외자들이 탈모 나고 야, 이러 죄끼야. 그러니까 저기다 스프를 넣자. 그 소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뭘 물어보나요? 스프를 제도, 저 아저씨한테 줘도 될까? 아, 그러면은 소라고돌이야. 윙크하는데? 나도 다음에 들어요. 윙크 친구. 아, 그럼 소녀는 그 말에는 이해를 하지 못한 듯이 고개를 갸웃해요. 그럼 네가 몰래? 아, 그러면은 싫어해서 다시 이 아저씨 내쉬어봐요. 다시 또. 아저씨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007 놀림. 청이란 게 참 자신감을 올려주네. 6분 그러니까 좀 있으면 깨요. 4분 있으면 깨단 말이에요. 나는 북쪽을 가보고 싶어. 북쪽. 북쪽. 조미료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일단 남아있겠죠. 이 스프를 같이 여기 넣어놓고 지금 여기 동쪽 방이죠. 어. 넣어놓고 문 닫고 같이 조미료 찾으러 가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갑시계 앞에 두고 네. 우리 다 같이 문 닫고 일어나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아 동쪽이 아니고 북쪽. 북쪽에 조미료를 찾으러 갔어요. 넷이서. 자 북쪽으로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조리대와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을 둘러볼 수 있어요. 아 개판이다 벌써 이게 다. 조리대를 봐야겠네. 조리대를 아, 열어봐요. 관찰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오. 우리 oh, sorry. 운 좋은 아저씨로 관찰 전 성공. 오. 자 그럼 조리대 구석에서 종이 조각을 보자, 하나 발견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중한 조비로는 현재 품절. 이 때를 놓쳤네 이거. 어때요? 아유 품절이라는데. 품절? 제 입고는 언젠가. 혹시 조미료 이름이 품절 아니에요? 아 조미료 이름이? 오 천재 아이가. 종이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어디 볼 데 있나요? 볼래요. 싱크대 볼 때. 이래서 물류 관리가 중요해요 싱크대. 이거. 초이가 싱크대 관찰합니다.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물도 잘 나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네요. 스프에다가 물을 타면은 이게 양이 늘어난다고 1인분을 2인분으로 팔 수 있지. 갑자기가 먹을 건데. 그러면 독이 약해져서 갑자기가 안 죽으면 어떡해? 아, 죽이는 거였어. 독이라니까. 나 남은 어디죠 관찰? 남은 곳은 가스레인지가 있네. 가스레인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 가스레인지를 켜보면은 가스가 없는지 배터리가 없는지. 예. 가스가 불이 붙지 않아요. 가스가 안 나오면 가스가 품절인 거잖아. 가스가 열쇠인가? 그 가스? 가스? 갑수기가 여기 들어가면은 불에 확 붙을 낀데. 가스기 진짜. 가스기. 가스기였네. 갑수기 2분 후면 깨어난다. 이제 웃잖아. 2분 후면 깨어나는데. 더 관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는 더 관찰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조미료가 없는데. 조미료를 부숴버려. 조미료 다 그릇, 그릇 이런 거 있어요. 그릇은 방금 전에 내가 다 챙겨갔어. 조우지가 다 챙기셨습니다. 은그릇까지. 네. 좋았네. 아저씨 그 아까 그 그릇에다가 물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애 좀 먹이자. 어. 물을 받고 고양이야. 물을 받는다.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아서 애기한테 주나요? 네. 소녀에게 주나요? 아 그럼 소녀는 그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 먹어요. 1분 후에 갑시기가 깨어나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육각수라고 그게 좋은 거야. 마시는 앞장서 아저씨.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볼 게 없어요. 응.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볼 수 있는 게 남쪽 저. 남쪽 괴물이랑 어떻게 싸워야 되나 아니면 누굴 진짜 바쳐야 되나?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텐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지능 판정인 아이디어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마법의 소라 구동이네. 네, 마법의 소라 구동처럼. 지능 높은 내가 나설 때고. 마법의 세미 구동님. 안 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안 돼. 아 나. 아, 마법의 실미 고동 나도 할래. 근데 저런 건 왜 실패하냐. 다른 건 더 어려운 건 다 성공. 더 어려운 건 성공하면서 이상하다. 좋은의 지능. 어려운. 자 그러면 뭘 알려줄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이제 갑석이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갑석이 일어날 시간이네. 큰일 났다. 자, 갑석이가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뭐로 알려줄 수 있을까? 진짜 자는 것 같은데. 중앙의 방에 분명히 쪽지가 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얘가 받은 거 아니야? 씨가 받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관찰하지 않고 안 봤다고요? 지금 당장 그걸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관찰 한 번도 안 했다고? 어디까지 안 봤다고? 여기까지 저 중앙방에 관찰 한 번도 안 했다고?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실패. 나머지 하나 쪽지 나와라 뿅. 성공. 성공. 자, 그 다른 하나의 쪽지는 이곳에 지도로 축축이 되는 거 지도로 축적이 됩니다. 아, 지도. 네. 그 여러분들은 중앙의 방은 스프방, 북쪽의 방은 조리실, 남쪽의 방은 예배당, 서쪽의 방은 서재, 동쪽의 방은 하인의 방입니다. 소녀가 하인이었나? 그리고 종이 뒷면에는 흐릿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노?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피로 만들어진 따뜻한 스프, 식기 전에 드세요. 아! 식기 전에 먹었어야 됐네. 그럼 이미 늦었네요. 아. 스프는 아직까지? 한 반쯤 식은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가서 억지로 먹이자 갑식이한테. 그렇게 해야 될. 자, 그리고 이 글을 본 나은이는 강제 지능 판정 혹은 의료 판정을 합니다. 왜죠?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나? 네, 지능 강제기 때문에. 지능 아니면 뭐예요? 지능이나 의료인데 지능을 하는 편이 낫겠죠? 야! 아! 무성. 이건 혹시? 자, 띠용. 그제야 비릿한 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얘들아! 아까 그 스프 피었나봐! 와! 그런 거 팔잖아! 피를 누가 사 피를? 아. 자, 아, 인간의 피로 성지. 만들어진 성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성 체크를 그러네. 합니다. 이성... 아, 사람 피로 만들었대! 저거를 사람 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고! 아! 이성을 1-4를 깎아요. 4? 1-4 1-4예요. 자, 그래서 아니죠. 4까지입니다. 4까지. 최대 우리도 다 스프가 이거... 되고 말 거야. 우리도 다 스프가 돼서 죽고 말 거야. 남쪽의 귀신이 우리를 뜯어먹어. 밖에 안 깎였어요. 딱 그 정도. 이제 나지. 응,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자, 그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놨어요. 정신을 스프가 앞에 있고 공격방에 혼자 있어요. 자, 관계 상태에서 풀려나셨어요. 전지 꾹이네! 꿀꿀꿀꿀꿀꿀꿀! 진짜 마셨다고. 아, 시원하다. 뭘 마셨었어요! 마셨대. 마셨나요? 네! 전지 꾹이. 전지 꾹이. 야, 스타일링 완벽하지 않아. 스타일링 진짜 완벽해.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서 전지 꾹이네요. 마셨... 자, 그러고니까 아까 스프 아닌겨. 걸쭉한 스프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이성 체크합니다. 이성 체크, 이성 체크. 이 사람 안 매웠나요? 이성. 야, 일어나자마자 이성 체크. 이성을 잃었어요. 꼴떡 전직. 어렴풋이 생각나는 아까 그 아저씨. 자, 1-6 가요. 네. 오다 또. 더 줘! 배고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자, 감속 씨는 일단 지능 판정부터 합시다. 판정할 필요가 있어요? 엉엉이 엉엉이 또 정신. 더 줘! 배고파! 나 왔어 방으로 왔어. 아니 혼자 계세요? 그럼 시체 때리고 있어. 배고파! 시체 때리고 있대. 지능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당신은 여기는 고정이에요. 환각을 봅니다. 오색 빛들이 춤을 추며 시야를 방해하고 옆에 사람이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점점 거세어져만 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자, 1분 정도 지났을까? 손가락 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선지국이 먹고 싶어요. 자, 그 상태로 가만히 계십시오. 잠시 보류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네 사람은 어떻게 하시나요? 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난 자연스럽게 1밖에 안 갔기 때문에 가져가지고. 살짝만 이성이
흐트러진 정도겠죠. 그런데... 멘탈이 살짝 빠각했어요. 아유, 피! 아무리 그래도 사람 피를 매길 순 없지. 빨리 우리 가봐요. 다시 갑수기한테. 근데 저 아니 소란스러운데 무슨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나도 아까 뭐 손짓국 뭐라고 들었거든요. 벌써 나온 거 같은데? 일단 가봐야죠. 일단 나오자.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봐야 되니까.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소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들어보니까 박석씨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까 이 상태였나? 아니면... 왜 또 저러고 있대? 자세는 살짝 바뀌었는데. 잠버릇이 안 좋은가 봐. 자 그리고 옆에는 스프 그릇이 넣어져 있습니다. 스프가 비! 그 그릇 안에는 아이고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 스프 다 먹은 거 같은데요 저거? 이러면 어떡하지 이제? 저 컵이라도 저 그냥 갖고 일단 나와볼까요? 들어가지 말자. 자는 척하는 걸 수도 있잖아. 끝까지 지가 지입으로 한 말 안 까먹었지. 사람을 믿냐고. 관찰 커맨드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뭐 지금 무슨 상태인지 볼 수 있죠. 그치 우리 모르니까. 제갈 독고의 관찰력. 관찰력 개꼬신데 실패. 실패. 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까랑 자세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볼게요. 성공. 보통 성공. 내가 보니까는 아까 누워있던 자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입에 빨간 색깔이 묻어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스프를 마신 것 같네요. 스프를 묻고 내가 볼 땐 죽기 전에 엄마를 부르짖었어. 입모양이 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편한 자세 찾고 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아까 뭘 어쩌냐고 이거 처음 쪽지에 뭐라 적혀있었는데 스프를 먹으면 끝이었어요? 누가 하루가 되기 전에 먹이면 된다고는 돼 있었거든. 시간이 그럼 지난 긴가? 시간이 아직 안 지난 긴가?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아이디어 판정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디어요? 응. 네. 마법의 승리 능지에 돕고 가겠습니다. 능지에 돕고? 가야. 실패. 마법의 승리 고도. 아 저거는 나은이고 능지에 돕고. 나은이를 쓰셨어요? 다시 써봅시다. 아 내 걸 쓰. 아 돕고 걸 쓰는. 능지에 돕고. 하. 오. 성공. 자 그러면은 아까 선지국 먹고 공배는 데서 자면 스페가 매웠나 봐요. 자, 맞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남쪽의 방에서 헌팅호로 그 괴물 옆에 무언가 다른 게 있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까 그 여자애를 창문 밖으로 볼 수 있죠? 아까 아저씨가 너무... 봤잖아. 아까 아저씨가 창 밖으로 봤잖아. 다시 보러 가자. 끼리밖에 못 봤네. 다시 가서 다시 가서. 아, 그래. 남쪽으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방 안을 살펴볼까요? 네, 좋은 아저씨. 그냥 보게 되면은 어려운 성공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지? 아까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죠? 촛불. 양초를. 아, 죽구나 내가. 그 그걸 챙겨서 왔어요. 관찰. 그 방안을... 관찰. 좋은 아저씨 관찰. 어려워요. 어이 뭐가 보여. 자 동상 옆에 무언가 글이 적힌 석판이 보입니다. 뭐라 그러노? 좋아요 아무튼. 눈이 좋아. 시력이 좋아요. 네 그 석판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중앙에 약하디 약한 태양 속 혹은 검게 물든 꿈의 지식 그곳에 조미료가 숨어 있다. 태양의 한번 깨물 꿈의 지식이면 아까 까만색 책 말하는 거야. 책. 태양은 뭐지? 태양의 한 가운데면 촛불 한 촛불? 아야 그 가스레인지. 태양의 한 가운데. 아 잠깐만 그러면 양초로 가스레인지 불 붙여가지고 뭔가를. 그럼 일단 까만 책을 찾으러. 어쨌든 나만 읽은 거잖아. 아 맞네. 그쵸? 일단 말해줄게. 아, 맞네.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렇답디다. 아 그렇답니다. 아니요. 아까 책은 제가 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짜잔. 까만 책. 예. 그래서 뭐 태양이 뭔데? 뭘로? 태양이 뭔데? 뭘로? 그 가스 태양이라고 하면은 그 가스레인지 그 불 붙은 모양이 태양 같기는 한데. 그렇겠죠. 그럼 저 오케이. 이거 양초 가지고 저게 불 붙여보면 안 될까요? 양초로 가스레인지 불을 붙이자고요? 그 아까 옛날... 가스가 안 붙었으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양초를 들고 와서 이쪽 조리실에 가스가 없으니까. 불을 붙이나요? 네! 자 그렇게 불을 붙이면은 터지는 거 아니야? 터지지는 않고요. 나는 사망. 터지지는 않고요. 네. 불이 붙었나요? 불이 붙지는 않아요. 아니었나?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 내 지능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 어?
잠깐만 태양이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테이블을 태양. 태워버리면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태양 고. 아 근데 생각나는 게 없어 태양 생각나는 게 없어요 능지의 덕고 능지의 덕고 능지의 덕고 덕고의 몸 부행 덕고의 몸 덕고 아이디어 줘 덕고의 몸 뭐야 아씨 너 이제 다 떨어졌다 망했다 내가 한번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좋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좋은 간다 아야 많이 번뜩이지 못했어요. 가스레인지를 한번 쏴보자고. 아니야. 초아는 있어? 초이가 있잖아요. 아 가볼까요? 네. 능지 처참이다. 이런 웃자만졌노. 진짜 망했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위한 길을 하나를 네. 줄게요. 네. 어디 보자. 진짜 힘들겠다 지영하기 아니에요 정말 즐겁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즐겁긴 한데 즐겁습니다만 아 여기 우리 호박 나이트클럽 모여서 호박 나이트클럽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갑자기 갑수이 보고 싶다 내가 너무했지 내 술에도 살려준 오빠였는데 네 탈모도 만들었어 시발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자 그러면은 네? 지능 재판정에 교육을 성공하면은 아이디어를 줄게요. 지능 교육 둘 다? 네. 지능야! 실패. 초이 지능야! 교육야! 저희가 성공했어요. 진짜 초이에게 뭔가 반짝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역시 반짝. 초이가 정중앙의 약하디 약한 태양 속 그거는 천장에 있는. 전구구나! 약하디 약한 전구를 뜻하는 게 아닐까요? 어디 천장? 어디 천장? 중앙방에 있는 천장. 에 그거래요. 태양을 어떻게 알아? 총으로 쏴야지. 아 총으로 쏴볼까? 아야! 촛불을 던져볼까? 촛불을 던진다고? 일단 가서 아니, 보자. 전구를 다 같이 보자. 관찰. 전구를 다 같이 보면은. 아이 눈부셔. 눈부시지는 않아요. 정말 약하니까. 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동글, 그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오목 벌렁 오목한 모양의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저게 스프구나. 그거를 아까 저게 뭘 어떻게 하라 그랬죠? 총으로 쏴서 내리시나요? 아 떨어뜨리라고? 저 맞출 수 있나 내가? 아까 사격 기술 있는 애 없어? 내가 찍으라니까 아무도 안 찍었어. 사격을 왜 해? 내가 지금 맞출 수가 있나 저걸? 어? 민초이야. 운으로. 럭키 욕구. 운으로 한번 해보시나요? 맞춰봐요. 운으로 도전. 운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좋다. 운이 좋아서. 이런 것만 잘 돼. 자 총. 럭키. 럭키 루. 마장창. 성공. 창 하고 쏘나말자 마장창 하고. 네. 전구가 깨져서. 네. 주변이 아주 어두워졌지만 여러분들의 촛불이 주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와 손등 위 그리고 바닥 위에 검은 색깔의 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쳤나? 내 머리를 채워야 해. 이게 향신료? 조미료. 관찰? 관찰해보시겠어요? 관찰. 네. 이 뭐야 이? 초희가 관찰합니다. 관찰해 초희. 극단적 성공. 흑채 맞아? 어려우니까 아니 어두우니까 되게 관찰을 잘하시네요. 자 살펴보니까 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향이 아까 갑석 씨가 마셨던. 저 맨 처음에 그 스프의 향과 동일합니다. 피비린 나는 약간, 약간 철 비릿한 게 철 아니야 철가루? 철가루? 그 부엌에 여분 스프 있다 그랬는데. 어? 여분 스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실라고요? 부엌에 여분 스프가 조미료를 넣어봐야지 이걸 조미료를 놔두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에 일단 그럼 뭐 가루 모아. 내 은식기를 쓰라고. 자 모아서. 은식기에 방금 전에 그 가루를 담았나요? 네. 은식기에 그 가루를 담으면 은식기가 역시나 검은 색깔로 변합니다. 독인 같다. 아 슬퍼하지 마요. 팔 거야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은 부엌에 가서 남은 수프를 찾아봐요. 남은 수프를 찾아본다면 관찰 판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오야. 오! 여기! 아 여기 있었네! 마법 수프!
여기에다가 가스레인지 아래에서 네. 가스레인지 아래에서 여분의 수프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가루를 다 넣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네 명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수프가 있어요. 네, 이걸 나눠 먹어야 돼요. 다섯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수프가 있습니다. 아니지 아까 그 소녀한테 다 먹이자. 여러분은 응?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네 명이랑 소녀만 먹자. 그렇죠. 그래서 다섯 명이 먹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근데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단 소녀 아, 약간 아까 그런 죽을 각오로 마시라 그랬잖아. 그 지능으로 아 그거 소녀한테 소녀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득? 설득이 있나? 같이 마시자. 같이 마시자고 얘기를 하자. 양이 좀 많아. 아 우리끼리 다 먹기 좀 많아. 제발 도코이 설득. 하지만 실패했다. 아유 말재주로 알고 말했네. 내가 한번 주워볼게. 아 소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약장수 가야지. 아까 아니, 약장수 뒤에 숨는 거 보니까네 네. 약장수 말은 잘 들을 수도 있어. 설득. 고. 오케이. 아 일로 와봐 이거 같이 먹자고 이거. 이거 나눠 먹자고 이거. 아니 다른 거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이거. 자 그러면은 소녀는 고민하는 듯 하는데 그 말에 스프를 마시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그래. 그럼 그치 좋은 거 나눠 먹어야지. 맞다. 마실 순서나 정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수프를 먹나요? 네. 네. 누가 먼저 마시나요? 소녀요. 오 소녀요. 소녀 먼저. 자 좋아요. 그럼 소녀는 수프를 자신의 몸만큼 마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마시나요? 약장수가 오케이. 1 2 3 어? 아니 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해도 되지? 진능을 써서 내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해. 아 좋아요. 아, 가능합니다. 어이없네. 능지에 돕고. 어이. 능지에 돕고 간다. 마지막에 먹을 거라고요? 네. 왜요? 아 옛날에 그 술 게임 해봤지. 내가 마지막에 남은 거 다 먹을 테니까 조금씩. 의리 마셔. 게임 의리 게임. 의리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너가 2등이야 아까 졌으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초이가 마셨고. 괜찮아? 아직까진 반응이 오지 않는 것 반응이 같네요.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동 맞아요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 제가 맞아요. 먹어요 그러면? 마시나요? 제가 세 번째로 먹을게요. 자, 세 번째로 마셨고 다 마셨어요. 오, 안 그 스프 많은 스프를? 안 되지. 3인분 다 마셨다고? 어 배불러. 죄송해요 제가 다 먹었네요. 배불러. 3인분을? 네. 정말로 다 마셨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 마셨어요. 아니, 그... 주사위 판정을 해볼까요? 네. 건강 판정을 해봅시다. 건강이야? 그치 네. 많이 먹으려고. 안 좋아 건강 안 좋아. 가자. 실패. 아 다시 뺐다. 못 먹었어. 아 이거 누가 먹어. 다시 뺐다. 다 못 먹었어요? 아 어, 빨리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빨리 먹어라. 진짜 나왔어 뭔가. 뭔가 진짜 나왔어. 나 남은 거 마셔요 마셔. 마시나요? 안 먹어. 안 아, 먹어요? 안 먹어. 아씨 아씨가 바닥을 버렸어요. 그 이걸 왜 먹냐? 같이 먹어야지. 이걸 왜? 내 입에 들어갔다고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독일. 자 독일. 그러면은 제갈도 꼬시를 제외하고 모두는 다 마셨죠? 먹었어요. 네. 자 마신 사람들은. 걸쭉한 스프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걸 느낄 새도 없이 네. 이성 체크 똑같이 합니다. 이성 또 하나요? 네. 안 먹었지롱. 독을 마셨으니까요 아무래도. 나은이는 독고 빼고 약장수는 왜 멀쩡할 것 같지? 왜 멀쩡해요? 이렇게 멀쩡하네. 역시 약장수. 아 먹고 뱉어서 그랬네. 갑속이 뒤졌고 갑자기 끄세요. 안 죽었어. 조이는 어? 어? 멀쩡하네? 멘탈이 강해. 자, 우리 조은 씨와 소희 씨는 이성이 1만 깎입니다. 생각보다 먹을 만 할지도. 1만 깎이고. 이거 톡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던지국인가. 그러니까 혼자 서울 사니까 그 맛도 모르는 거야. 아니 던지국밥 못 맞나 부산에. 얘는 제갈 떡고잖아. 그러네, 제시야. 네, 나는 몇 가야 돼요? 자, 1 다이스 6 합니다. 엔터! 4! 4가 깎여요. 광기는 안 갔네. 다행스럽게 광기는 오지 않네요. 멘탈이 아주 많이 바사삭했을 뿐이에요. 미안해, 소녀요. 다, 여러분들은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색의 빛들이 춤을 추며 시야를 방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점점 거세져만 갑니다. 이대로 가다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1분 정도 지났을까? 손가락 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독이 지배한 게 느껴집니다. 시야가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그때 가인 언니도 이제부터 다시 합니다. 사자우와 같은 소리가 귀를 강타합니다. 갈!
와. 그래서 이제 뭐? 그 캄스 씨 괜찮아요? 참으로 이성을 잃는 것은 신앙을 잃는다는 것이며. 자, 용감한 자여. 현세로 돌아가라. 오! 이야 네 사람의 시야가 암전됩니다. 어, 네 사람. 네 사람. 자, 소녀까지 포함하면 다섯 사람이긴 해요. 네. 자, 오, 눈을 뜨자. 원래 자고 있던 곳에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번엔 하루 안 갔나? 네, 이번에는 하루 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방은 어디에도 없고 꿈속에서 입은 부상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어레레? 게다가 분명 스프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을 터인데 살아있습니다. 나 왜 살아있지? 조심히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늘은 스프를 팔아야겠어. 여러분들은 소녀를 죽이지 않은 엔딩을 보았기 때문에 베스트 엔딩을 본 경우이며 이 악몽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때에 얘를 남쪽에 만약 그거 했으면 죽여버렸어야지. 그럼 베드 엔딩 아니야? 무사히 빠져나갔으니 이성을 회복받을 수 있으며 탈모 없나요? 소녀를 죽이지 않고 탈출했기에 이성을 추가로 회복받고 아이 은하계 선지국밥에 하는 말은 무효가 있다. 나도 오늘 선지국밥이 땡기네. 독스프를 기꺼이 마신 탐사자의 항해 한해서 행운을 5 추가 보상 받습니다. 제갈 독고 씨는 탈출했나요? 안 했겠지 아직. 제갈 독고의 이야기지. 이제 제갈 독고의 이야기죠. 네. 자, 그는 이제 스프를 마시지 않았죠. 네. 자, 이 지독한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탐사자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주인인? 주사위 굴려가지고 남쪽 방에 개하고 테이밍 해봐도 되나? 좋아! 해보시나요? 내가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해보시나요? 테이밍, 동물 다루기. 아. 대성공이면 인정해주죠. 대성공이면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대성공은 백이잖아. 대성공은 백이니까 안 되지. 너무 힘들지. 신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신을 아니 초록색 성공까지면 쳐주죠. 초록색 대성공? 극단적 성공? 극단적 성공까지 쳐드릴게요. 해보자. 신을 다루는데. 가자. 실패 나오면 웃기겠네. 대실패. 실패 나오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잡아먹히는 걸로. 냠냠 쩝쩝. 네, 어쩔 수 없어요. 잡아먹히는 걸로. 샤구는 신화생물의 공격에 심장을 강타당하고요. 건강 판정합니다. 네? 죽인 거 아니에요? 신화생물 약한데. 건강이 너무 좋아요, 얘가. 가만. 어디 신한테 감춰가지고 졸부는 상황했다. 어떡해. 아니 극단적 성공이나 성공이 일어나면은 탐사자는 의식의 일분 여러분들과 똑같이 돌아오는데 대신에 이제 페널티가 있는 의식 상태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실패여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 탐사자는 즉사합니다. 결국 덕고 제갈은 죽고 아이 제갈 덕고는 죽고 결정적인 곳에서 운이 안 좋았어. 그러게. 운 계속 자 졸부인 몰라. 탐사자는 의식을 잃은 즉시 어젯밤 잠들어 있던 장소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부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와 있는 즉시 죽은 게 되겠죠. 아, 심장마비 돈이 이렇게 많은데. 심장마비로 즉사한 탐사자는 현실에서도 심장 발작을 일으켜 죽어 있고. 그럼 우리 대신 제가 조문가자 대신. 엔딩도 졸부 같다. 조문가자. 결국 조문을 가는 엔딩이 나버렸네요. 자, 향 하나에 1,000원. 유서야 우리 얘기 없나요? 갑석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관은 안 부서? 나은 씨. 관은 안 부서. 관 뚜껑도 관은 안 부서. 관 뚜껑이 열받아. 이모서 졸부 씨. 난 있었던 일을 베스트셀러로 써야겠다. 그러면은 후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에필로그를 각각 적어보는 거죠. 좋아요. 일단은 파괴왕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 괴물을 마주쳤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머리카락으로 소중히 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 탈모도 없어졌을 거예요. 네. 정말 다행이군요. 머리카락 없는 게. 야 법률 돌려서 이긴 사람이 상속받기. 그래? 그럴래요? 네. 자, 갑자기 법력을 돌려보죠. 제갈 독고가 법률이 있지 않나? 나온 수치가 있을 거잖아, 주사의 수치가. 그걸 넘으면은 받을 수 있어. 그렇게 가자. 실패, 93. 자, 93만. 아, 그러면 웬가에서 받겠네. 자, 93 이하로만 나오면 돼. 내가 해볼게. 자, 93 이하로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법률로 눌러줘. 에? 법률로, 오케이. 이게 기가 막히게 97이네. 어떻게 97이네. 관 부서!
기가 막히게 97이 뜨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97이 자, 42가 맞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좋은 씨. 법률 5. 와, 8! 8!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46! 오! 애기 배가 우리 다 받았어요! 행복한 엔딩이네요. 행복하죠? 대신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그래도. 그래, 관뚜껑 부셔서 못 받은 거야. 그치, 관뚜껑을 미리 부셔가지고. 그치. 이제 유서에 누가 내 장례식에 와서 문이든 관짝이든 뭐든 부순다면. 절대 용서 안 하셨다, 갑자기. 나는 그러면은. 무슨 엔딩을 보셨나요? 그 네, 이후에 후회했다. 스프를 판 거야. 아니 이제 그리고 이제 부산... 스프를 팔고 있었는데 식품 위생법에 걸려가지고 못 팔게 됐어. 그래서 스프는 다 버리고 나무 젓가락만 잔뜩 남은 거야. 그때 조문 소식이 들려왔어.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가지고 향이라고 속여 팔고 있었거든. 네. 닉이야.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거를 받았구나. 어, 그치. 근데 그 뭐지? 유가족. 근데 뭐요? 유가족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양심에 찔려? 그래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나한테 상속금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아, 감동의 눈물 가짜를 흘리면서. 가짜를 흘리면서? 그 뭔가 그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근데 아직 그분한테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추가로 더 달라. 부채 값이랑 수딩질 값을 받아야 된다. 수딩질 값이랑 버리지 값이랑 다 못 받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돈을 들고 이렇게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 룰루랄라 집으로 갔군요. 와. 정답으로 부산역 역사를 사.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거야. 좋다. 가세요. 난 다른 애들 돈 받는데 난 앉아서 너무 열받아서 거기 장례식장에 오만 분 다 깨다가 결국 구치소에 들어가. 구치소에 들어가. 소방 라이트는 이게 지배자가 없어. 근데 구치소 가서 샤워실 갔는데 갑자기 큰 형님이 이러고 있어. 어? 악인전처럼. 니 와 들어왔노? 와 갑수이. 큰 형님도 존나 싸워서 내가 이겨. 와 아, 이겼어? 응. 굴려봐야지. 그래서 아, 아 이겨 굴려봐 굴려봐. 이기는 거 굴려봐. 인접전. 맨 아래 근접전 굴려. 비무장 굴려봐요. 가보자고. 가보자. 실패하면 개웃긴다. 어? 성공했어! 어려운 성공이야? 이겨서 나는 40. 거기서 조직을 먹는 거야. 오~ 감옥 안에서. 감옥을 나올 때 애들이 두부 말고 이렇게 서가지고 일렬로 선지국을 수고하셨습니다! 행님 하면 내가 이거 그래? 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굿 엔딩이네요. 초이 나름 좋은 엔딩이다. 초이는 베라에서. 베라에서 어떻게 됐어? 베라에서 일하다가. 베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상속을 받아서. 돈 어디다 쓸까 하다 그냥 베라를 샀어. 아. 그래서 베라 점장으로. 내가 점장이. 오. 부자가 됐구만. 부자가 됐네. 나은이 캐릭터는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이제 그 나와서 있었던 일을 소설을 써서 내. 아, 이거 글을 써서 내는데 사람들이. 오. 소설로 추천했는데 내가 이거 소설 아니라고 해요. 이거 다 실화라고. 예, 이거 다 수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댓글로 리얼 폭풍만 날려. 지금까지 우리가 라이브로 한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엔딩! 첫 TRPG 끝! 재밌었다.